부추가 쑥쑥 자라. 부추밥 해볼게요. 부추가 따로 놀지 않게 계란이 필요해요. 부추는 잘게 썰고 소금 반 티스푼 넣어 섞어주세요. 달군 팬에 냉동새우 두 큰술 넣고 참기름도 두 큰술 넣어주세요. 계란물에 엉겨 붙은 부추를 붓고 밥 한 공기도 넣어줍니다. 식용유는 더 넣지 않아요. 밥과 부추가 잘 엉겨 붙도록 섞어가며 익혀주세요. 불은 중불 유지합니다. 밥에 계란물이 익어가면 간장 반 스푼을 넣어 간을 주세요. 계란과 새우 익혀가며 수분 살짝 날려주듯 휘저어주세요. 부추밥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